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나라의 안녕과 복음 통일을 위해 열린 비전 선포식과 금식기도 성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해 하급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주장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쪽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이에 반대하는 쪽이 맞서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이대로 방관한다면 지구의 종말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교회와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새 재판국장을 선임했습니다. 명성교회 후임 관련 사태에 대한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연구소는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